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쪽파밭에 나왔어요. 자, 지금이 이제 쪽파가 다 도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쪽파를 종구를 수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쪽파 전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거는 좀 되게 굵거든요. 굵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중간 담마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영양분 추비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못했었고, 총 한 네 줄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줄을 뽑아놨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덥고, 중간에 저기 고랑에 풀을 약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제초제가 쪽파에 묻으면 또 안 좋을까봐 일단 종구를 수확하고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구를 수확해서 하루 정도만 여기 햇볕에다가 잠깐 말릴 거고요. 이제 그늘로 옮겨가지고 이제 말리는 작업을 이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도복이 되면 이제 종구를 수확하면 되거든요. 한번 또 뽑아볼까요, 여기서? 이제 너무 늦게 뽑으면 이게 뽑아지기가 힘들어요. 줄기가 끊어져 버려서. 이렇게 종구가 이쁘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제가 한 2년 정도 쪽파 농사를 여름 쪽파나 조금씩 했는데 계속 종구를 사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 이제 늦가을에 심었던 이 종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씨 형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와, 이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7월 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여름 쪽파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겨냥해서 또 쪽파를 심을 겁니다. 자, 도복이 되고 나서는 이제 비가 온 지가 좀 돼서 지금은 이제 한 손이라서 안 되는데 호미로 같이 이렇게 파면서 하면은 좀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수생대가 올라와 있는 거는 그냥 뽑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좋죠. 아주 이번에 약 관리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한 세네 번 정도 올해 살충제 살균제를 줬었고요. 특히나 이제 살충제를 좀 잘 줬죠. 쪽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끝 보면은 희끄무리 하잖아요. 뭐 파박나방, 파굴파리 여러 가지 쪽파는 이제 병해충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방제를 좀 소홀히 하면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병이 금방 와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종구 수확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야지 쪽파 종구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제가 수확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서 지금 이제 좀 덜 말랐을 때는 키로당 들어가는 종구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저렴한데요. 뭐 1, 2주가 뭐 한 달 이렇게 지날수록 이제 살려고 보면은 이제 건조가 되니까 종구 들어가는 1키로당 수가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예천, 예산 이쪽에서 쪽파 종구를 받았었고요. 좋더라고요. 쪽파가 이제 잘잘하니 좋고, 다음에 무한 대종자 쪽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 공판장용으로 내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쪽파 좋네요. 그래서 무한 것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근데 무한은 종자는 저한테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심었던 예산 예천 쪽파 종자를 그대로 이어서 잘 건조해서 또 심어볼 예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또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벌써 한 2, 3주 전에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시간이 없어서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쪽파 도복이 됐을 때 이제 종구 수확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도 꼭 건강한 종구 수확하셔서 또 여름 쪽파 시장에 비싸거든요. 여름에는 쪽파 심는 게 거의 없어서 그래서 한번 심으셔가지고 자가재배 하셔서 텃밭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종구가 필요하시다 하는 분은 제가 좀 남을 수도 있어서 남게 되면 또 선별 잘해서 필요하신 분한테는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